다음 문장입니다. A variant sports. 약간 변화가 있는 가정. Variant는 변화된 이 말이에요. 변종 이런 뜻이죠. 자, 우리는 위의 조건을 바꾸겠습니다.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존과 제임스가 둘 다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윌리엄이 거짓말장이라고 조건을 바꾸겠습니다. 말이죠. 주어, 동사, 보충어 그리고 부사어로서 전치사구가 왔죠. 이 전치사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전치사 더하기 명사절 절이 와 있습니다. 절이 와 있죠. 전치사구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이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ing 절입니다. 그렇죠? 자, again 다시 한번 우리가 길에서 그 세 명을 세 명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누가 아니죠. 그가 존인지 알아내고 find out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. wish가 동사고 to부터 끝까지가 동사의 wish의 보충어가 되는 절입니다. 절이고 이 절에서 동사 find out의 보충으로서 if he is John, 그가 존인지 나와 있죠. 이 절은 무슨 절이에요? 품사로 보면은 명사절이에요, 형용사절이에요, 부사절이에요. 명사절이죠. 접속사 if로 유도되더라도 항상 부사절인 것은 아니에요. 이처럼 동사의 보충으로 쓰이는 명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Is there now a three word yes or no question? 자,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 단어로 된 yes와 no, yes와 no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질문이 이제 가능하겠습니까? 말이죠. Is there? There is a 동사 부사어 보충으로서 명사구 그죠? 명사구 내에서 명사로 수식하는 또 하나의 절이 있죠? 이 절은 명사로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.